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안양시 메타존에 다녀왔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양시는 올해 메타버스 체험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안구 창업지원센터 1층 5G 디지털 콘텐츠 테스트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는 시범 운영 중으로 4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체험이 가득한 공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창업지원센터 1층 로비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데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시간당 5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니 예약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메타존은 디지털 콘텐츠 테스트랩의 공간을 활용한 곳으로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만나는 곳이 디지털 콘텐츠 체험존과 AR존입니다. 안양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보고 XR 기기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기기를 직접 실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요. 메타버스를 알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기기들을 보고 만지고 경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합니다. 다음으로 MR, VR존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활용하여 전시존을 조성해 놓았는데요. 전시존에는 메타버스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헤드셋과 XR 기기들이 놓여있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미디어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기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MR, VR존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는 ChatGPT, 생성형 AI를 체험하고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인 확장현실 디바이스를 통해 실감 콘텐츠를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멀티플레이 존에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미션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MR로 입체적인 퍼즐 맞추기 게임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입체 퍼즐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게임을 진행하며 낯설게만 느껴졌던 메타버스라는 공간도 쉽게 익숙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밖에도 혼자 즐길 수 있는 싱글플레이 체험존에서는 그림 그리기나 레고, 비트세이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안양시 기업경제과 주무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간 내서 동료들이랑 같이 와서 즐겼는데요. 가상현실이랑 현실이 합쳐지는 그런 경험이 색달랐고 또 게임을 하면서 부담없이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양시 메타존은 안양시 창업지원센터 1층에 있습니다. 안양 시민들의 메타버스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VR, MR 등 가상현실을 체험하실 수 있고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센터에는 지하주차장도 완비되어 있으니 자차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그 밖에 창업과 스타트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메타버스가 낯설고 궁금하신 시민들은 안양시 메타존에 방문하셔서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